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살 100을 아주 아주 간단하게 잡는 방법. 과연 어떤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복잡하게 이거는 수읽기 할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알고 나면 아주 진짜 쉽습니다. 이 쉬운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지 수읽게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뭐 바둑 격언의 세 점에는 가운데가 급소다. 아, 이거는 지금 격언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저 치는 순간에 흙이 어디 놓을 데가 없습니다. 여기 두는 수는 살았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또 이쪽에다가 집을 놔서 살았죠. 이거 저 치는 수로 흙이 어디 끊어도 안 되고요. 안 되죠? 이건 실패입니다. 그럼 좀 옆에다 놔볼까요? 이거는 당연히 이어야죠. 이건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젖히는 수로 이 형태는 비 되겠습니다. 비겼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다 놔두요. 흙이 들어갈 데가 없죠. 이것도 실패입니다. 그럼 여기 지중은 어떨까요? 예, 물러나면은 이거 지금 아, 딱 봐도 안돼 보이죠. 이을 수도 없고 어디 지중할 데도 없고요.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맞나 본데 여기는 예, 안 되겠죠? 그럼 아주 간단히 잡는 방법. 자, 이수를 하시면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끊어버립니다. 단수 치면 어떻게 하지? 예, 요렇게 단수 치고 홀라당 도망가면은 이게 지금 아이고 둘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단수를 여기 치려고 놓으면 이거 연결해도 되고 여기 메꿔도 되고요. 아이, 꼼짝마죠? 너무 쉬워요. 그렇죠? 끊고 나서 요렇게 뻗는다. 아, 요소로 100이 아주 간단히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100을 간단히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